자, A매치 주간을 맞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A매치 관련된 리뷰 프리뷰 하고 있는데요. 그 네. 중에 K리그 쉴수 없죠. K리그2는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예, K리그2 지금 가장 핫한 팀 어딥니까? 광주. 네, 선두를 네. 달리고 있는 광주입니다. 광주 돌풍을 이끌고 있는 이정효 감독 얘기 듣고요. 광주 왜잘 나가는지, 그리고 이정효 감독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신 팬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볼만성 기자들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감독님, 저희 방송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본적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코치 때는 좀 다른 일이 좀 많아가지고, 그쵸. 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다 저도 한번 우연치 않게, 그것도 우연치 않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근데 그 뭐지, 스포츠 네이버에 그한 번씩 올라오시잖아요. 아, 그거는 몇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직접 들어가서 본 적은 없고, 거기 신문에 나온, 네이버 신문에 나오는 거는 좀몇번 봤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독님. 아, 죄송합니다. 저도 잘 즐겨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인터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감독님. 예. 초반 성적 이렇게까지 잘 나갈 거라고 예측하셨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좀 기대 이상이죠. 아마 선수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잘될 거란 생각은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전 경기 끝나고 나서 네. 동계 때 제가 해왔던 축구를 계속 했는데, 저는 자신 있었는데, 선수들은 조금, 거기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는데, 대전 경기 끝나고, 이거 우리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것 같아요. 생각보다 빠르게 추스렸단 말이죠. 어쨌든 뭐 광주가 강등이 됐던 팀이고 전체적으로 좀 변화도 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빠르게 좀 추스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이 팀을 맡으면서, 일단 선수들을 좀 즐겁게, 좀 신나게, 좀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기 나가면, 아, 우리가 지키는 것보다 상대를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상대가 되게 힘들어할까. 처음에는 좀 지저분하게 좀 어떻게 상대를 괴롭힐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선수들이 좀잘 따라와줘서, 그러면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재미있게 신나게. 운동 분위기도 그렇고, 나는 계속 공격할 거다. 나는 비기는 것도 싫고, 지는 것도 더 싫고, 이기는 경기를 할 거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준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 선수들이 좀 이기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붙어서 좀더 성장한 것 같아요. 구성 면에서는 어쨌든 뭐 시작하셨을 때 제일 중요했던 건 아무래도 엄지성이랑 허유를 잡는 게 제일 중요했을 것 같은데, 두 선수 좀뭐 오퍼도 좀 실제로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좀 어떻게 붙잡으신 거예요? 일단 지성이하고 유리하고도 미팅을 했어요. 나는 어떤 축구를 할 거고, 전술적으로 어떻게 너를 활용할 거고, 어떤 축구를 갈 거다라고 하니까, 지성이가 미팅하고 나서 자기가 축구를 전술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들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감독님 재밌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프로는 재미로 하면 안 된다고. 힘들게 해야 된다고. 보는 팬들이 즐거워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성이도 조금 많이 호기심을 갖고 잘 따라와 줬죠. 그리고 구단에서 일단 방침은 최소한 3년 이상은 구단에 있어야 된다는 방침이 있어가지고, 또 구단에서도 지성이하고 허율은 절대 판매 불가라고 저한테 힘을 좀 실어줬죠. 근데 제가 현장 갔을 때 감독님께서 엄지성 보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조급해하지 말아라. 너 어쨌든가 너 두 자릿수 넣는다. 그런 게좀 확신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 좀 지성이가 동계 때도 그렇고 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조금 무궁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잘못하고 있는 거지,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 좀 보니까 경기장에서 골에 대한 욕심, 아니면 작년보다 올해 더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좀 내려놓고 그냥 우리 팀플레이 하다 보면 결과는 따라올 거라고 좀 내려놓자고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 경기 때 바로 골을 넣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안도가 됐죠. 광주 처음에 부임하실 때 어쨌든 코치 생활 오래 하셨고 이제 드디어 감독 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처음 딱 제안받고 어떤 생각 드셨고 또 어떤 각오 갖고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만약에 기회가 오면 저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이요. 왜 그러냐면, 뭐, 커리어가 좋으신 지도자분들이 많잖아요. 커리어가 좋으신 분들이 지도자를 할 때는 좀 가산점을 받고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런 가산점은 전혀 없다 생각했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코치 생활을 오래 하면서 보고 경험하고 느낀 점을 제가 계속 정리하고 꾸준하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은 있었습니다. 감독님이 코치 생활하셨을 때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수비 전술 쪽을 좀 많이 만지셨던 걸로 그 팀마다 좀 알고 있었는데, 광주는 굉장히 공격적인 색채여가지고 좀 놀랐어요. 수비가 탄탄해야 공격이 잘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비에 좀 시간을 투자했고, 그리고 수비가 안정을 찾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공격적으로 방향을 설정을 했죠.
솔직히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가게 되면 좀 선수들이 좀 수비를 등한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수비를 탄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가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저 같은 추가할 못들은 감독님, 광주가 잘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뭘 잘하는 건지, 무슨 색깔인지를 좀 설명해주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감독님 축구를 조금 그 감독님께서 좀 직접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점유율을 높이잖아요. 이게 저는 조금 반대로 공간을 선수들한테 소유하라고 그래요. 좋은 공간으로 가야 되고, 좋은 공간을 찾아서 막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도 공간에 대한 활용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공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포지셔닝을 항상 잘 잡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공격 전개가 원활하게,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볼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소유하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공간을 소유하는 축구 대표적인 게 뭐가 어느 팀이 좀 그렇게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해외에서 제가 해외 축구들도 많이 보고 하는데, 뭐 그런 뭐 성향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언어는 잘못 알아듣지만, 경기를 많이 보게 되면, 되게 포지셔닝이 되게 좋더라고요. 공간 활용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볼이 어디 있을 때 어디 있어야 되고, 또내 동료가 어디로 움직이면 난또 어디로 움직여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선수들한테 설명을 좀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공격 전개라든지 볼을 갖고 있을 때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상대팀 입장에서 광주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상대할 때. 어쨌든 평가받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당장 저희 팀한테 뭐 전방을 압박을 하고 아니면 내려서서 저희 팀을 막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오히려 좀 전방 압박을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를 좀 제가 원하는 대로 좀 전방 압박을 할수 있게끔 좀 끌어들이는데 잘안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 팀을 까다롭게 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참고로 제가 미디어 데이 갔을 때 저희 팀을 아유 우승 후보로 한 명도 안 뽑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한번 보여주겠다. 단단히 제가 아주 깊은 곳에 좀 숨겨놓고 있었죠. 그렇게 자극을 받았다는 건 내심 승격할 수 있겠는데라는 걸 동계 때좀 자신감을 느끼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 나도 좀 우리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승격을 한다. 그게 아니라 공부한 부분을 선수들을 이해를 시키면 우리도 뭐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 저는 이제 광주 축구도 매력적이지만 감독님 스타일 보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스투빨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평상시에 좀 운동을 많이 해요, 원래요. 이제 정장을 입는 부분은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서 막 뛰잖아요. 나도 그러면 선수들처럼 내 유니폼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한테 내 유니폼은 마음가짐은 아, 정장을 입고 나도 선수들처럼 같이 젖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땀에 젖던지 비에 젖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입기 시작한 거죠. 팬들이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코치 생활 오래 하시고 전면에 드러나시지 않으셨으니까 인간 이정현은 어떤 사람인지도 많이 좀 궁금해 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저는 디인한테 듣기로는 아주 독하고 치밀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누가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시나? 예, 그냥 선수들하고 좀 편하게 좀잘 지내려고 하는 편이고요. 근데 운동 시간만큼은 약간 좀 돌변하는 것 같아요. 운동 시간에는 되게 조금 언성도 높고요. 적당히가 없는 것 같아요. 책 같은 거 선물도 줬다는 얘기도 보도가 맞아요, 맞아요. 됐었고, 평소에도 뭐좀 그런 식으로 많이 신경 쓰시나 봐요,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인생 제 멘토라고 생각하기는 저는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책을 뭐 저번에 기사 났는데 제가 한 달에 세네 곳씩 읽는 게 아니고요. 한 1년에 한 세네 곳씩 읽는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으면 좀 마음이 좀 평온해지고 좀 책에서도 좀 좋은 말이 많잖아요. 그럴 때도 보면은 좀 선수들한테 제가 좋은 글귀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이야기해주거든요. 책을 많이 읽으면 훈련하는 데 있어도 있었고 생활하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좀 선물을 좀 회전했는데 선수를 보면 버스에서도 있고 좀 생활하면서 있긴 하는데 꼭 읽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뭐 느끼는 점이 있으면 만족합니다. 일단 지금은 선두 달리고 있는데 아직 격차가 아주 크지 않잖아요, 감독님. 그럼 남은 시즌 이렇게 독주를 유지하려면 좀 뭐가 필요할지. 저희는 저희 것만 잘하면 될것 같아요. 부천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남도 최근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 신경 쓰는 것보다 저희 팀 경기력을 더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 거를 좀더 잘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팀좀 무섭다 하는 팀 있으세요?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경남도 뭐 6골씩 때려 박고 이러더라고요. 대전도 그렇고요. 대전도 그렇고.
전 팀이 좀다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K리그 2는 좀 뛰는 양이 많거든요. 그리고 피지컬 쪽으로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팀이 딱히 힘들다가 아니라 전 팀이 다 힘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약간 뭐 광주가 계속 좋기는 했지만 FA컵에서 인천을 6대 0으로 잡으면서 아, 이 팀이 완전히 궤도에 오른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감독님도 그때가 좀 특별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때는 조금 그 상대적인 인천전 멤버를 보면서 이러다가 우리한테 당할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항상 이기려고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 저희 선수들이 준비가 정말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선수들이 정말 투혼을 발휘해줘가지고 정말 6골까지 넣었죠. 그러고 나 경기 난 뒤에 우리 팀 선수들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좀 하고 있구나. 본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좋은 팀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방향이. 그래서 좀 자신감이 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멤버가 지금 베스트 11뿐만 아니라 뒤에 받쳐주는 선수들도 굉장히 지금 경기 나가면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지도자 경험인 것 같아요. 경험을 좀 많이 해봐가지고, 뒤에 있는 선수들을 좀 다독여주고, 좀 끌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베스트 나가는 선수보다도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그리고 언제든지 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까지 좀 성장을 시켜줘 나와야 경기가 수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좀 리그를 전체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체 다 미팅 같이 하고 전체 다 전술을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선수가 왜못 나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줘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에 못 나간다. 이 점을 개선하면 내가 기회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선수 한 명만 얘기해 주세요. 조금 자가발전한 선수가 있다면 시즌 전에는 사실 주전급은 아니었지만 좀 시즌 들어서 조금 공부를 해서 좀 성장한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김종호 선수가 지금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선수가 올 시즌 끝날 때쯤 되면 저희 팀의 주전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거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조금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일단 여름 이적 시장에선 뭐 주요 선수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안 좋아하는 순간 조금 도태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서 자극을 주고 싶으실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좀 있으신지. 네, 당연히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좀더 좋은 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포지션에 따라서 조금 한 두세 명 정도를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구단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좀 힘을 주고 싶으세요? 뭐 공수 정도만 나눠주신다면 좀. 공격 쪽하고요. 수비 쪽에 지금. 네, 둘다 하셔야 예. 다들 뭐 마음이 그렇지만, 그래도 현재 저희 선수들이 열심히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두세 명 정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21일에 대전이랑 맞대결이 있는데 아마 다이렉트 승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재밌겠다. 네, 감독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네, 아무래도 그 경기가 이제 중요하죠. 저보다도 대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거를 좀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경기도 솔직히 부담이 되긴 하죠. 그렇지만 뭐그 경기를 하기 전에 안양하고 전남한 경기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안양 전부터 먼저 집중하려고요. 감독님, 일단 코치를 오래 하신 다음에 감독이 되셨잖아요. 네네. 근데 조금 늦게 감독이 됐다는 또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근데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감독님께서는 코치를 오래 한 시간이 좀 도움이 됐다고 좀 보시는지. 네, 올해 해서 좀 많은 축적이 돼서 경험들이 지금 좋게 발산이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남길 감독님이랑 오래 같이 하셨잖아요. 최근에 통화도 하신 걸로 아는데, 무슨 얘기 나누세요? 잘한다는 얘기 하실 것 같은데. 뭐,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팀좀잘 맞는 것 같다고,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기분 좋게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저기 5월에 감독상 타셨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 넣었어요. 축하드린다고. 쓴소리 같은 거안 해주세요, 선배로서? 저한테 쓴소리는 잘 못하세요. 근데 참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다른 팀 감독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도 조금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하고 오히려 좀 만약에 얘기하게 된다면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수도꼬치로 감독님 밑에서 있을 때하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제가 조언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같은 감독으로서 좀할 얘기가 더 많지 않을까. 아니, 워낙 축구는 진지하게 접근하셔서 축구 말고 또 좋아하는 거뭐 있으세요? 저도 골프 좋아합니다. 아니, 술은 많이 안 하신다고 들었었어요.
예, 술은 제가 뭐 찾아서 먹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네. 그냥 그 분위기만 잘 맞춥니다. 예. 남길 감독이랑 누가 더 잘 치세요? 남길 감독님이 훨씬 잘 치죠. 아, 진짜요? 감독님 그 도끼 품으셔야죠, 이기셔야죠. 아니요, 저는 뭐 네. 골프는 제가 저 드리고요. 네. 아, 앞으로 축구를 이기려고, 축구를 한번 이겨보려고. 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 네. 감독 이종효가 꿈꾸는 미래는 뭔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은 선수들을 좀 많이 좀 성장을 시키고 싶어요. 국가대표도 좀 많이 만들고 싶고요. 광주라는 팀 자체도 K리그 1에서 좀 경쟁력이 있는 팀으로 좀 만들고 싶고요. 제 꿈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나는 정원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선수들을 이렇게 뭐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저희 선수들이 좀 성장할 수 있게끔 제가 가꿔준다는 느낌으로. 책 많이 읽죠. 네. 나무를 심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물도 주고, 그 다음에 나쁜 가지도 쳐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라는 건 나무잖아요. 그래도 저희 선수들한테 좀 좋은 환경하고 좋은 시스템을 제가 심어줘서 선수들이 좀 스스로 좀 잘 자랄 수 있게끔, 예, 그거면 될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은 티가 나잖아, 지금. 반성. 표현 자체가. 네. 올 시즌 광주 승격 자신 있으시죠? 아니요, 승격은 제가 승격보다도요, 팀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저희 경기력을 계속 끌어올리면, 뭐 결과는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또 결과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선수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네. 항상 과정에 대해서 경기력에 대해서 좀 질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비기는 것도 싫고 지는 것도 더 싫다고 얘기하거든요. 항상 이기려고 경기하자고 얘기해요. 그래야 좀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형님 마지막으로 광주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예, 저 광주 팬분들한테 조금 많이 좀 섭섭한 부분이 있어요. 광주 시민분도 마찬가지고 경기장에 좀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 좀 광주 선수들이 진짜 투혼을 발휘해서 계속 지금 1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두 달 넘게. 네네. 그래서 좀 저희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좀 더 신나게 더 즐겁게 할 수 있게끔 광주 팬분들, 광주 시민분들이 경기장에 오셔가지고 좀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린다고 꼭 얘기하게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 팬분들이 곧 화답을 하실 거라 믿고요. 감독님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볼만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좀 시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